안녕하세요. 미용하는 김대입니다. 오늘은 셀프 다운펌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했는데요. 준비물은 미용님들이 가지고 있는 다운펌 제품, 굿 핀셋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전체 다운펌을 하시려면 삽 가시는 게 가장 좋고, 돈이 너무 아깝고 자기가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이렇게 섹션을 타주세요. 이 라인대로 타주시고 옆에도 이 정도. 그리고 보통 아이비 리그 컷이나 옆에를 짧게 미는 고객님들은 전체 다 덮으면 되는데 저는 보면 머리가 조금 길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뿌리만 눌러주면 되거든요. 뿌리만 콕콕 콕 찍고 보통 보면은 여기 두상이 가장 이쪽 보면 모서리 튀어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 기준 라인으로 이 모서리 부분과 그 튀어나온 부분 라인으로 이렇게 타주시면 돼요. 살짝 좀 모르 방향이 뒤로 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빗질을 뒤로 해줍니다. 그러면 다 붙인 것과 안 붙인 것의 차이가 보이시죠?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이렇게 머리가 붙여졌습니다. 저는 앞머리가 이마에 착 달라붙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볼륨을 살리는 편인데 이것도 뿌리를 뿌리 방향을 위로 가 위로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. 그럼 이렇게 보통 다운펌제의 강도는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적혀있는 사용시간을 지켜주시면 되고 저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보겠습니다. 다운펌 할 때 머리를 어떻게 감겨줘야 하죠? 다운펌은 한 방향대로 그대로 감겨줘야 됩니다.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. 자, 지금은 머리를 감고 온 상태인데 한번 말려보겠습니다. 아까와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. 남자 머리는 정말 이런 한 끗 차이로 저는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서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노력들을 해주고 본인이 하다가 깨달음을 얻으면 머리 손질이 점점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네요. 이거는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본인만 아시겠지만 앞머리가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거든요. 이건 본인이 하고 나시면 가장 본인이 가장 잘 느껴지실 거예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안녕.